우리들 각각은 직면한다. 비난의 순간에. 더비겪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비겪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못마다. 당신이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영원히. 비난 그 위에 남아있다. 즉, 비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영원히 그 비난 위에. 즉,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비난 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가 도우즈 복수니까 리메인 S 붙이면 안 되고요. 비난받는다는 것은 분명사가 주어져. 문제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긍정적인 방법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법? 그것을 다루는 방법. 윈스턴 처칠은 벽을 세웠어. 어떤 법? 벽. 아, 아니군요. 윈스턴 처칠은 놓았다. 뭘 놓았어? 사무실 벽에 이게 전면권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윈스턴 처칠은 놓았다. 다음에 말을 아브라함 링컨의 다음에 말을 놓았다 해서 풋의 목적어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게 목적어죠. 아브라함 링컨의 다음에 말을 놓았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수 있는. 나는 의도한다. 계속 나아가는 것을. 티바인지가 계속 못 맞아져. 만일 결과가 옳다고 판명된다면, 턴아웃 투 머머심이 판명된다지. 결과가 옳다고 판명된다면, 그러면 나에 맞서 말해지는 것, 나에 맞서 말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과 아브라함 링컨은 심각하게 비난받았다. 그들 당시, 그들이 살 당시에. 대부분의 대중적 인물이 휴게가 인물이야. 오늘날 비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비난받다가 수동태죠. were criticized. 그러니까 지금도 are criticized에서 criticized가 반복돼서 생략된 겁니다. 그렇지? 여기 just에이지는 뭐야? 뭔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원래 대중적 인물이 비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 뒤에 크리티 사이즈드가 생겼다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테이크는 이제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죠. 필요로 하다. 이 테이크 관용적 표현이죠. 이 테이크 어떤 큰 용기가 있는 어부 명사는 형사 역할이죠. 큰 용기가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To go ahead. 앞으로 나가는 데에는. 그리고 하는 것에는 그가 믿기에 올바른 것을 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언제? 어떤 비난하는 사람이 하울링. 막 울부짖을 때, 그에 맞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이해하죠? Take a 문티샷, 무엇을 필요로 하다. Touring caravan. 여행용 카라반은 이동하는 집입니다. 그 이동하는 집은 뭐냐?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되다. 그 가족용 차량. 가족 차량의 그 뒷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견인됩니다. 비동사에 같이 걸리는 거야. be, taught, 견인되어진다. 어디로 견인되어지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 카라반이 뭐냐? 커마커마한 부연 설명이죠? 두 개에서 여섯 개의 침대를 갖고 있는 이 카라반은 필요 없어요. 이 카라반이 주어요. 이동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가족은 즐긴다. 여행하는 것을.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 주말마다.
인적인 동명 사람을 쫓아와죠. 많은 가족이 어디든 갈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어디든 갈수 있다. 만일 캠프장이 있다면, 그리고 카라반, 그러니까 열려 있는 카라반 파크가 있다면, 투어링 카라반, 여행용 카라반은 여행 카라반 공원은 가지고 있다. 기본 서비스를 뭐와 같은 샤워 블럭이라든가 화장실 블럭이라든가 작은 매점과 같은 그것은 비 업투가 뭐야? 뭐뭐에 달려 있다죠. 그것은 뭐뭐에 달려 있다. 그것은 뭐에 달려 있죠? 가족에게 달려 있어. 이것은 무슨 조? 가주어, 투야가 진주어. 확실히 하는 거, 뭘 확실히? 그들이 음식, 물, 전기, 가스, 그리고 필요되어지는 무엇이든 갖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가족이 달렸다. 이런 얘기야. 다시 뭐가 가족에게 달려 있어? 확실히 하는 거, 뭘 확실히? 그들이 음식을 갖고 음식, 물, 전기, 가스, 그리고 필요되어지는 거 무엇이든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듀어링 다음에는 특정 기간이 오죠. 머무는 동안 특정 기간이고요. 그리고 얘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죠? 명사가 오죠. while 다음에 뭐가 오죠? 주어 동사가 옵니다. 아시겠죠? 네, 가요? 다음이요. 스킵보딩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이다.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다. 뭐하기 위한 방법이야? 대체하기 위한. 뭘 대체해? 스노보딩은 언제? 눈이 없을 때. 그들은 거의 똑같다. In that. 이게 이유부사들이죠. 원만한 점에서. 그 행동이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전거 타기. 아니, 자전거 타기 아니야. 그냥 타기. 그리고 묘기를 수행하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뭘 사용하면서? 보드를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하지만 그 차이는 바로 스케이트보딩에서 아스팔트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훨씬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눈보다. 언제? 그들이 땅에 넘어졌을 때. 다시. 그 차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인라인즈가 오면 할 때죠.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아스팔트가 더 다치는 경향이 있다. 훨씬 더 많이. 이건 강조죠. 비교 강조. 훨씬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눈보다. 그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Be sure to 확실히 해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이게 뭐예요? Protective Equipment가 보호 장비입니다. 보호 장비 착용하는 것을 확실히 해라. 뭐와 같은? 헬멧, 손목 보호대, 팔꿈치 패드와 같은. 비록 너의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웃을지라도, 비록 너의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웃을지라도. 스케이트 공원은 제공한다. 안전한 환경은 뭐가 없는? 차가 없는. 스케이트 공원은 제공한다. 안전한 환경을 차가 없는. 뭐가 이상하죠? 4번 틀렸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너의 보드 기술을 향상되도록 유지한다. 여기, 네. 동사가 있죠? 이걸 제공한다고 했죠? 차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고, 갑자기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알죠? 또한, 긴 아래로 향한 길은 뭐가 없는? 크로스 스트리트. 어떤, 횡단보도가 없는? 완벽한 장소가 될수 있다. 어떤 장소? 당신이 연습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부사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스테이트 공원은 제공한다. 안전 환경을 차가 없는. 하고 여기 동사가 나왔죠. 프로바이드나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는데 킵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라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부사님법의 목적을 만들어줘야 돼. 스케이트 공원 제공한다. 안전 환경을 차가 없는.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기술이 향상 되어지도록.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음이요. 왕은 시켰어. 공이 종이 놓여지도록. 잠깐 봐. 왕은 시켰다. 공이 놓여지도록. 공은 지가 눈이 놓여지니. 종은 놓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강이니까 과거분사가 왔어요. 그의 궁궐에 높은 탑 위에, 탑 안에, 알았죠? 그는 발표했어. 그가 배를 울릴 거라고. 뭐할 때마다. 그가 행복을 느낄 때마다. 소재캔, 몸하기 위해서야. 소재캔이 붙어 있으면 뭐야? 몸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 서브젝트가 뭔 뜻이야? 예, 백성이란 뜻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피실험자죠? 즉, 실험대상, 알았죠?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경우는 피사체.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그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나? 그의 백성들은 기다렸어. 배 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남아있었다. 이건 상태동사죠. 이 형식의 무슨 동사? 상태동사. 상태동사는 보고죠. 보고는 형사입니다. 맞죠? 그것은 조용히 남아있었다. 하루가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고, 달은 년이 되었다. 뱃소리가 결코 울리지 않았다. 뭐 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왕이 행복하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중용법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 울리지 않았다. 울리다는 동사구문이니까 부사중용법이고, 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은 이때 객과 그로는 대다이 뜻이야. 되었다. 나이가 늙게 되었다. 결국 be about to 가봐요. 막뭐 말이고 하자. 막 죽으려 했다. 그의 침대에서. 몇몇 그의 울고 있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그 주변에. 내리가 오면 했을 때죠. 몇몇 그의 울고 있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그 주변에 그는 발견했다. 그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었음을. 발견한 게 먼저야? 사랑받고 있었던 게 먼저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게 먼저죠. 그러니까 과거완료가 온 겁니다. 마침내 그 왕은 행복함을 느꼈다. 그래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당겼다. 이게 뭐 동사가 두 개가 와야죠. 나란히. pulled. ing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겼습니다. 로프를. 그리고 그 로프는 배를, 종을 울렸다. 이거 하죠. 이 언니 또 먹고 자고 또 하시는 거니? 탐은, away, 떨어져 있었어. 출장으로, 2주 동안.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안문을 통해, 그는 깨달았다. 문에 있는 손잡이 있죠? 손잡이 나사가, 뭐된 것을? 느슨해진 것을.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만들 거라고. 이것은 감옥적어죠. 그것을 쉽게. 그것이 뭐야? 이게 집목적어죠. 누군가가 집을 침입하는 것을. 그렇죠? 이게 집목적어입니다. 그가 빠르게 그것을 타이튼 조였을 때 스크류 드라이버 뭐를 가지고? 그 스크류드라이버를 가지고 그의 와이프가 집에 들어왔다. 뭘 통해? 그 똑같은 문을 통해. 매일. 하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 느슨한 스크류, 나사를. 그녀는 서치어 혁명이죠. 그러니까 너무 문맺어 문맺어 결과가 있는데 접속사 중에 수, 형사, 부사, 대시 있고, 터치, 어, 혁명,
계시죠? 너무 우매서 운마다. 아시겠죠? 그녀는 observant. 뭔가를 관찰하는, 관찰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녀는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거야? 그녀가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녀는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문에 문제가 있음을. 너무 원무에서 원무하다가 또 형사 부사 대단이면 서치 혁명 대신데 여기 퍼슨이라는 명사가 있고 순서가 서치어 혁명 대시라고 했지. 이해가요? 잠깐만. 야, 금은 발견된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금을 원했다. 그들은 달려갔다. 서쪽으로. 캘리포니아까지.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제 신선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골드마이너, 금을 캐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왔기 때문에 1949년에 그들은 불리어졌다. 뭐라고 불리어졌어? 49ers. 맞죠? 49ers라고 불리어졌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변했다. 작은 마을에서 2만 5천 명의 도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다. 이게, 봐봐. 관계대명사인 줄 알고 봤더니, 캘리포니아는 가졌다. 충분한 사람들. 뭐가 될 만큼. 주가 될 만큼 충분한 사람들을 가졌다. 완벽한 문장이죠. 빠진 게 없어요. 예? 그럼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셋은 뭐냐? 결과입니다. 소득요법. 무슨 요법? 소득요법. 너무 우매해서 못 맞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캘리포니아가 뭐하기에 주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을 갖게 되었다. 마이너스. 광부들은 금을 찾았다. 그 차가운 강가에서. 그리고 they dug. 그들은 팠다. 금을 위해. 그 땅에서. 몇몇 광부가 금을 찾았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찾지 못했다. 몇년후 광부들은 멈췄다. 금 찾는 것을 동명서동 쫓아야죠. 그 골드러시는 그리고 끝나게 되었다. 그가 나이키를 산책하러 데려갈 때, 내가 걔를 산책하러 데려갈 때 사람들은 때때로 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개인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개인지.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공한다. 나의 손은. 그리고 나 자신을 소개한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그 방식. 악수함으로써 그 방식은 해서 이게 주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way와 관계부사 how를 같이 안 쓰죠.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그 방식. 인간이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방식. 악수함으로써 그 방식은 방식이 지금 단수니까 잊어 가야죠. 매우 조심스럽다. compare to 뭐뭐와 비교 뭐뭐와 비교할 때 뭐와 비교할 때 걔가 그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이해갔죠? 여기도 이제 하우가 있는 거죠. 하우. 어떻게 보면 같이 안 쓰는 거죠. 더베이와 하우를. 걔는 흔든다. 그의 꼬리를. 그리고 스티프. 스니프. 참. 냄새 맡는다. 나는 들었다. 악수가 데이백 투 거슬러 올라간다고. 데이백 투가 뭐야? 날짜가 거슬러 가다. 아직. 거슬러 가다. 미디벌 타임. 중세로. 중세가 언제냐? 중세가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몇년 왔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이동해.
뭐를 가지고? 오픈 핸드. 열린 손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어떤 무기도 운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설명이 있다. 그 설명이 뭐야? 네가 일단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원스가 일단 원마 화면이지. Stop it from me. 그것은 그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 있어. 이거 동적이 되시죠? 다시 설명이 있다. 일단 네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것은 그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알았죠?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훨씬 더 의심하는 것, 다른 사람을 걔가 의심하는 것보다 의심하다가 뭐야? suspicious of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동사를 써야 돼. 악어화죠. 아, 뭐가 생겼던 거야? 반복되는 suspicious of가 생겼다는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악어화야 돼. 그래서 뭐가 와야 돼? 악어화야 돼. 알았죠? 당신은 pollen allergy, 꽃가루 알러지를 가지면 당신은 아마 안에 있고 싶을 거야. 뭐한 채? 문이 닫혀진 채로 있은 채. 4월부터 11월까지. 4월부터 11월까지. 원래 to를 쓰는데 through 쓰면 4월부터 쭉 11월까지.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얘가? 위드명사 분사는 뭐야? 뭐뭐 한 채. 창문을 닫은 채. 이해하죠? 하지만 해결책은 없다. 애완동물, 아이들, 너의 신발조차 가지고 올수 있어. bring. 뭐를? 꽃가루를. 너의 집 안으로. 꽃가루는 be trapped in. 뭐뭐의 가치다. 이런 얘기야. 뭐뭐의 가치다. be trapped in. 카펫이나 옷에 갇혀. 카펫이나 옷은 뭐야? 증가시킬 수 있어. 너의 알러지 반응을. 알았죠? 몸매의 가치다. 가치다 어떻게 씁니까? 갇히는 거야? 지금 갇히다. 지금 히다. 갇히다 치다. 갇히다. 이겁니까? 몸매의 가치다. 갇히다. 갇히다. 맞자 맞아. 너 자신을 꽃가루 알러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중의 목적이 됐죠. 주어보다는. 이해합니까? 너 자신을 꽃가루 알러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창문을 열 필요가 있다. 단지 뭐할 때만, 필요할 때만. 그리고 뭐할 필요가 있어? need to에 걸리는 거죠. need to. 투부정사에 걸립니다.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need to 동사잖아. 뭔말 필요가 있다. 필요할 때만 단지 창문을 열 필요가 있고 에어컨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need to에 걸리는 거예요. Don't enclose outside. 옷을 밖에 걸지 마세요. 뭐 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로 말리기 위해. 왜냐하면 이것은 가져올 거야. 모든 꽃가루를 안으로 당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벗어라 너의 신발을 바로 문 밖에서 뭐하기 전 안으로 들어오기 전 적어도 와이프가 뭐야 와이프 제거하자죠 그것을 제거해라 잘 닦거라는 게 닦거라 신발을 이게 신발이죠 신발 복수죠 신발을 닦거라 잘 밖에서 매트 위에서 알았지 털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이해갔나요? 어느 날한 남자 누구냐면 롱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비부터 뭐뭐 할수 있었어? 만족시킬 수 있었어 그의 야망, 앰비션이 뭐야? 야망을 뭐함으로써 바이 아인지가 뭐뭐함으로써죠 구매해줌으로써 그 자신에게 뭐를 멋진 기악계를 바로미터 기악계를 그 자신에게 구매해줌으로써
그 기악계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실망했다. 왜? 그는 실망했죠. 뭐에서? 데이아를 발견해서 실망했다. 실망했다는 분사는 형사예요. 분사는 뭐라고요? 분사는 형사다. 형사 꾸며주니까 뭐죠? 부사적용법의 감정의 원인이에요. 데디아를 발견해서 실망했다. 뭘 발견했어? 바늘이 뭐처럼 보여? 스톡! 옴짝달싹 못하다. 스톡이 뭐야? 낑기다. 옴짝달싹 못하다.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해서 실망했다. 가리키면서 분사 검리죠. 뭐 하면서 부대 상황. 마크 그 표시 허리케인을 가리키면 쉐이킹 더 바름이라 심하게 세차게 하더니 거의 못 맞지 않다고요. 심하게 세차게 기악계를 흔든 후 several times 여러 번 그런 편지를 썼어 가게에. 근데 그 가게부터 그가 그것을 샀죠. 다음날 아침 on the way to 어디 가는 중에 그의 사무실에 가는 중에 뉴욕에서 그는 편지를 우편보냈어. 그날 저녁, 그가 롱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발견했어. 접속사 대신 완전한 문장이고, 관계대명사든 의문사 와시든 둘다 불완전합니다. 그는 발견했어. Not only also. 뭘 발견했어? 기악기뿐만 아니라 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 완벽하죠? 완벽하니까 접속사 되십니다. 접속사 되. 그 기악계의 바늘은 옳았어. 즉, 허리케인이 있었어. 이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지를 씁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왼손을 사용합니다. 유지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다 뭐하기 위해서야, 알지? 뭐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Most likely는 아마야, 아마. 아마 아무도 너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 너에게 어떤 손을 사용할지. 이게 직접 목적어죠. 이건 뭘 가르쳐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구야, 명사구. 즉, 명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여. 지금은 직접 목적어 쓰인 겁니다. 뭐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돼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인다. 당신은 태어났어. Right-handed, 오른손잡이로. 또는 왼손잡이로. 10명 중에 뭐, 인도 마찬가지고, 아우랑도 마찬가지고, 뭐 중요하단 말이 있어. 매 10명마다 한 사람 이상이, 매 10명마다, 뭐라고요? 매 10명마다 한 사람 이상이 왼손잡이예요. 그들은 그들의 왼손을 사용해. 그들이 문을 열 때, 스푼을 가지고 먹을 때, 컴퓨터 마우스를 이동시킬 때, 과거에 사람들은 생각했어. 뭘? 왼손잡이가 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접속사 대신 완전한 문장이었고,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왔으면 불완전하다고 했죠. 왼손잡이들이 필요하다, 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데디아다. 데디아가 뭐야? 왼손잡이가 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랩티즈. 그들은 원했어. 랩티즈가 뭐야? 왼손잡이죠. 왼손잡이가 바뀌기를 원했어. 뭐로? 오른손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지? 선생님은 시켰어. 학생들이 글을 쓰도록. 그들의 오른손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들에게. 몇몇 왼손잡이들은 손을 바꿨어, 실제로. 몇몇은, 몇몇 사람들이니까 셀수 있죠. 몇몇 사람, 셀수 있을 때는 없이에요. 맞죠? 몇몇 사람들은 되었어. ambidextrous. 양손잡이가 되었어. 그것은 의미해.
데디아라. 여기 접속사 대신에 뜨겠죠. 목적으로 쓰인 데서는 생략합니다. 그것을 의미해 그들이 양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동등하게 잘 아시겠죠?